결근기에 초안이네. 길가에 암장된 처녀가 야밤에 길 가는 사람 불러잡는 바람에 졸도. 이후 경기로 눕게 되어 42일간 42일간 출근이 불가하였기로 결근계를 제출하나이다. 아, 지금 그거 제출하셨습니까? 뿌려서 다시 만들기 전에 돌이 없네. 실지가 그렇구만. 그런데 경험을 받고 자네. 어떻게 된 일이요? 자초지종이나 들어보더라고. 그날 일진이 좀 사납구만. 간호병으로 제대한 돌팔이가 사람들 배를 째고 다니니 더 봐볼 수가 있어야지. 그 사람 내 농부 동창이니 오발장 지었구만. 그래, 이 오발장 써서 읍내 서로 보내고 담배나 한 대 피우고 퇴근해야지 하고 있는데 16살 먹은 돼지배가 앞에 왔었구만. 도리병원 진단서 내밀더니 지연이 사망신고하러 왔다. 공대 호적대 자리는 비었고 어디서 왔냐면 인장이요. 멀리서 왔을 때 처리는 아주 좋지. 19살 폐렴이구만. 예, 그치. 그럼 그 처녀가 자네 이름을 불러대다면서. 뭔 소리가 들렸는가 모르겠어. 정신이 어떠한데? 그냥 이 물속에 처박힌 것 마냥 먹먹하고. 그러고 말했다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네. 야, 그래서 사망신고 처리해주고 갔어? 예상치보다 술 좀 했지. 이래저래 심란하네. 이 넌 고자질 처음 해봤지. 그것으로 몇 사람 다치겠지. 술 좀 했어. 나중에 외산댁이 진댁이 작가를 두고 가라는 게 이건 없으면 고저 단계 끌고 나섰지. 밤새 그랬나 싶더만 겨우 몇 배째 올라섰더라고. 제사 지내는 집이 백가구가 넘더만.
그랬더니 내가 부지를 뽑아준 줄 아는 모양이요. 나보고 인사하는 게 이 사람 일봐요. 저 보소. 야밤이 목 빼물고 섰어. 그 집 문 밖에 힐끔 비치기만 켜도
애가 사실로부터 들었니? 영락 언니 간지라도 그래라. 밤에 쳐다보면 자꾸만 내 얼굴을 더듬어라. 지 얼굴도 더듬고. 나 보려고 했더니 무서워서. 지가 무서워서 내쫓았군요. 걔도 그렇게는 못 살 것이고 못 살아라. 내쫓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? 어디 가라고 내쫓아? 아웃집에 가라고?
누가 믿겠나? 이런 이상이 말 믿는 사람은 황소도 빼놓고는 없을 거구만. 에이, 나 여기 못 대체요. 어쩌다가 내려와. 왜 그래 가서 뭔 일이시며?
여기서 아직까지 안 가고 뭐라 볼 거야? 너는 화보소가 참잡해지는 것 같지만 모르지 또. 예. 돌리는데 저쪽에서 저 사람이 와서 집값 지키는 데가 있네. 그래, 어디가?
거인집은 아니지. 나서 거인집에 있다 죽인 거 아니오? 내 다음 기회
무슨 소리야? 대꾸 없는 소리!
야밤에 길 가는 사람 불러잡는 바람에 졸지며 길가에 암장된 처녀. 결국에 첫머리에 이 처녀가 등장합니다. 그러고 자녀는 두 번째 처녀를 만나. Thank you.
윤정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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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지르고 진지로 따라와.